자, 일단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조금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앞으로 모바일 카트를 하시면서 좀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모바일 카트 한 지가 현재 13일 차입니다. 오늘까지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지금 아이디 이거 쓰는 거는 저희 방이 이제 형님 중에서 비키 형님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시청자 형님께서. 그래서 시청자 형님 아이디를 제가 빌려서 일단 차를 좀 시승하고 있고요. 제 아이디는 여러분들 이제 P 대문자 RO 소문자 F 대문자 ESSIONAL 소문자. 이제 제 아이디는 이건데, 지금 제 이름과 인지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유튜브 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카트라이더 러시를 하시는 유저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냐면 아이디를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유튜버 김태칸입니다. 예. 제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 인기도를 엄청 막 사기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뭐 맛 선물한다 해놓고 받고 먹튀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녀석이, 유튜버 김태칸 이 녀석이 지금 인기도가 지금 1억 3,470만이에요. 1억 3,470만.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캡처 내용을 좀 이걸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유튜버 김태칸 좋아요 따봉 뭐 선물 반사 배낭 273 골뱅이 약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거 저 아니고요. 닉네임을 이제 제 이름을 사칭해서 제 인지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을 보신 유튜버 김태칸님, 한 번만 더 이 행위의 적발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행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글도 이런 식으로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카페 유튜버 김태칸 선물 교환 사기꾼 조심하세요. 배낭 맞교환 하자고 깃해서 먼저 받고 차단하는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지금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제 이름을 지금 깎아먹는 지금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버 김태칸님은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앞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만 더 적발 시에는 진짜 그때는 강력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끼도 기어 랭킹이 뭐 이건 안 나오는데 엄청 쌓았어요. 진짜 1억 3,400만이면 진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희 프로페셔널의 멤버 이제 메리트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메리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자 23등 메리트 있죠. 메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기도가 1200만 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카트라이더 러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도 1200만인데 아까 그 녀석 유튜버 김태칸, 와 진짜 나 개소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버 김태칸 그 녀석은 무슨 1억 3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 이름을 이용해서 제발 명예훼손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모바일 카트라이더를 열심히 할 거라서 제발 좀 제 이름을 욕먹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아이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아이디로 안 하는 이유가, 아직 이거 잠재력을 다 못 찍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잠재력을 좀 많이 찍고 이제 40레벨을 찍고 잠재력을 마스터하면은 제 아이디로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닉네임도 지금 영어 소문자와 대문자를 이걸 다 구분해서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한글 닉네임으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잘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제가 모바일 카트가 나온 지 꽤 됐지만은 제가 모바일 카트를 뒤늦게 좀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제 이름으로 이제 사칭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진짜 악용해가지고 사기치는 쉔키들도 있을 겁니다. 이 끙끙이 쉔키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좀 조심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아무튼 이런 사기 당하지 마시고 카트라이더 러시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는 아무튼
추후에 이제 좀 잠재력이나 이런 거 많이 찍어가지고 풀옵션 찍어가지고 차 뽑기 또 리뷰 그 다음에 실력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카트라이더 러시 계속 실력을 늘리고 있어요. L1 라이센스도 깨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익스도 59초까지 줄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록을 많이 찍어보고 여러분들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칸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분께서 얘기해주시네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년 5월 28일이라고 법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 김태칸님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하시면 그대로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삼가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제발 정신 차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걸로 잘 안 하지만은 이렇게 인기도를 이렇게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한진리 회장님께서 무려 152,030의 인기도를 주셨습니다. 회장님 충성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모바일 카트 이제 카트라이더 러시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수 시절 이제 준비하고 막 대회 나가기 위해서 연습 굉장히 많이 밤새서 했는데 약간 지금 그런 기분입니다. 예, 제가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는데 아직 13일 차밖에 안 돼가지고 실력이 아직 많이 조조합니다. 하지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좋은 댓글과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바!